우리나라에서 좀 피치미스 중에서 유명하신 분 맞는데 땅콩 부부 들어보셨죠? 아 예. 예. 도겟. 그분도 어떻게 보면은 PTSP 전문가인데 되게 쉽게 홈트하는 걸로 그쵸. 초반부터 지금까지 100만 구독자 넘게 쌓이거든요. 지금 아마 현재 국내 피트니스 유튜버 중에 가장 구독자 제일 많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꼭 전문가 아니라도 네. 지적으로를 떠나서 내가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아, 접근성. 그렇죠. 그게 고객들이 니즈거든요. 꼭 L8.7 각도가 어떻게 됐다, 네. 호흡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네. 그런 거 말고 난 쉽게 10분만 나 투자해서 조금만 지방 태울 수 있게 해줘. 아, 그럼 뭐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땅콩 부부분들이 정말 친근하고 쉽게 다가가서 컨텐츠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스타 강사가 이제 오늘도 많이 올라오고 하면은 아까 같은 제품들이 국내에 런칭됐을 때 아마 그런 분들을 제일 먼저 섭외를 하지 않을까. 왜냐면 쉽고 되게 친근하고 힘이 없더라도 할 수 있을 거니까 그 사람의 컨텐츠를 계속 소비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몸짱에도 별개잖아요. 보디빌딩 별개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뭐, 개치비스처럼 지적으로 양질의 컨텐츠도 인기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땅콩 부부 뷰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결국 보게 되면 이쪽이 벌크가 더 큰 거거든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 고객분들한테 쉽고 재밌게 알려줄 수 있을까 하게 되면은 또 다양한 또 영역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아, 그런 생각입니다. 채널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선생님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헬스장에서 만나지 마요. 아, 집에서 만나.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뭐 트레이너 출신도 아니고 체대를 나오지 않고 그냥 헬스장 다니고 있는데 운동하는 게 너무 좋고 자기가 이제 그걸 통해서 건강을 찾게 됐는데 그걸 컨텐츠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간 케이스거든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전 전문가니까 하, 어떻게 이게 인기가 많지? 하고 속는 겸 집에서 해봤거든요. 네. 아 근데 땀도 나고 아, 쉽지만 이게 괜히 인기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 초반에 만만해 봤다가 딱 7, 8분 지나서부터 어느 순간 제 몸에 땀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아, 사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프지 않고 있는. 네. 네. 그리고 운동하는 느낌도 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컨텐츠들이 인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어렵게 접근을 하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전문가니까 나는 전문적인 거를 전달해야지 라는 그런 뭐라 그러지? 강박? 그런 게 있었는데 저도 좀 더 가볍게 접근을 해서 전문가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돼요. 네. 우리는 전문가가 전문가를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인으로서 초보자, 잘 모르는 분들 그분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전체를 긁어주는 게 딱 그 가려운 부분만 싹 긁어줄 수 있는 그런 트레이너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아 정말 네 그러면은 꼭 오자마자 역기부터 잡고 벤치 안 치는 게 아니라 인터뷰를 하고 그분이 어떤 운동을 좀 쉽게 하고 요즘 제일 재밌게 했던 운동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 나왔을 때 그거 가장 비슷한 운동을 시키면서 보디빌딩을 이끌어가면 좋은데 네. 모든 헬스에 저처럼 되고 싶지 않아서 역기부터 물론 모든 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잘 모르는데 다치거나 케이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결국 PT 끊었다가 소비도 못하고 헬스장 갔다가 눈치 보고 러닝머신 30분 하고 그걸 몇 번 보고 집에 오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헬스장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소비자들 버리는 입장이고 소비자들도 와서 돈을 버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되는 입장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좀 쉽게 다가가고 다양한 컨텐츠 제공하면은 그분들 문 끊을 수 있고 그러면 계속 구독하고 등록하고 하면서 뭐 어떤 헬스장도 잘 되고 선생님으로서도 수요 네. 많으니까 돈도 벌 수 있을 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이 영상을 통해서 무슨 영상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 토날. 토날이랑 미러. 네, 맞아요. 스마트 미러. 이거 보시는 분들 또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 영상 보여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개치비가 이 영상을 저한테 보여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개치비 김승현, 박영진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